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총괄하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법연수원 원장을 지명을 했네요. 이제 판사를 지명을 한 겁니다. 이제 사법연수원 원장이면은 아마 지역의 선관위원장을 여러 번 아마 맡았을 것입니다. 예. 뭐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정리하게 되면은 선관위와 같은 가족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선관위 개혁이란 것은 단정적인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없지만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물 건너갔다 뭐 기대도 안 했지 않습니까?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가족을 여러분들 임명을 했으니까 판사라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습니까? 예, 본인이 누울 자리를 다 생각하니까 사무 총장으로 가가지고 무난하게 임기 채우고 나오겠죠. 사실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이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란 것은 선거 사무와 관련된 불법 비리지 않습니까? 뭐 채용 비리란 이런 것은 뭐 그야말로 격가지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2020년도 4.15 총선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가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주모자가 누군지 그리고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사무총장이나 사무차장이 직접 선거부정에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알려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임 사무총장이 법관 출신이 내려가게 되면은 밑에서 다 요리를 할 거고 본인이 뭘 조직을 어떻게 장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딱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은 뭐 다른 일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고 선관위 문제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학점으로 주면 F입니다. F. D나 낙제점인 거죠. 개혁 의지가 전혀 없는 거죠. 선관위 사무총장의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35년 만에 외부 출신. 외부 출신이지만 판사라는 것은 같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지역 선관위원장을 오래 지낸 사람이고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겠죠.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네요 또. 대한민국을 지금 말아먹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쓴소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뭐 그냥 기대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이 내용을 박주현 변호사가 잘 지적했네요. 박주현 변호사도 서울법대를 나왔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판사 출신 선관위 사무총장이라니 본질을 전혀 모르는군요. 본질을 알지만 이렇게 임명을 했겠죠. 그 밑에 김남효라는 분이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한국의 이 참 중요한 이 선거 부정 문제, 득표수 조작 문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문제, 이거는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뭐 상당히 이제 멀어져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하기 이전이라도 불법이 여러분들
폭로가 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실상을 전혀 파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그 다음에 열의도 없고 노력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이렇게 이제 부정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예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교육감 선거, 울산교육감 선거를 구성하고 있는 5개 울산광역시 선거구에서 득표수를 얼마를 이동시킨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파 교육감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좌파 교육감 후보인 천창수가 함께 더해주는 그런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정권 하에서 한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치러진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입니다. 이거를 누가 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전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상태지 않습니까? 블랙박스지 않습니까? 그 김용민이를 여러분들 임명하든 공용빈이를 임명하든 박용빈이를 임명하든 사무총장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죠. 예. 여러분 그 바로 밑에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치러진 첫 번째 공직선거를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울산교육감 선거. 정권이 바뀌어서 눈치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천창수 후보의 부인 되시는 노옥희 후보. 예. 심장마비로 2022년 공무수행 중에 12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죠. 중구에서 5%. 아주 눈치를 많이 본 거죠. 남구에서 5%, 동구에서 5%, 예. 불산 북구에서 10% 이렇게 훔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다 이 최종 결과물을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표를 도둑질한 것이 다 밝혀졌는데 이게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느 선까지 여러분들 관여됐는지 이게 전혀 알려지지 않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향해 나아가 문명국가로서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체제를 침공당했는데 그 원인을 3년이 지나도 뭐죠? 아파트가 하나 이런 붕괴가 되더라도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수해가 터지고 난 다음에도 다 여러분들 그게 하천뚝이 어떻게 했는데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뚝이 터지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도 아무도 조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기가 찬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 무슨 코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김남국이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무려 조작값 30%,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잖아. 당선과 낙선을 바꿨지 않습니까? 선관위 발표에서는 박순자가 3,652표로 패배했다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박순자가 3,358표를 승리했는데 3,652표로 패배한 후보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관위가 만든 거야. 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 선관위가 만든 후보별 득표수니까 조작값 30%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3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원인에 대한 것을 규명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뭐 판사 출신을 선관위 사무총장에 임명해 가지고 무슨 외부에서 35년 만에 처음 임명했다. 다 저가부터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가족을 뭡니까? 한 가족처럼 지내는 판사들하고 여러분들 선관위원장하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데 그런 사람을 이름 집어넣는데 뭐가 바뀌기는 바뀌겠습니까? 어디까지 이름 밝혀냈습니까? 제야 전문가 어디까지 밝혀냈습니까? 무슨 동에서 몇 표까지 이름 훔쳤는지를 다 밝혔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니 고잔동에서 여러분들 박순자 후보가 받은 득표수 가운데 421표를 훔치고 중앙동 관내 사전투표에서 530표를 훔치고 호수동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서 626표를 훔치고 초치동 여름 관내 사전투표에서 688표를 훔치고 대부동에서 335표를 모두 다 합쳐보니까 박순자 후보에게서 3,505표를 훔쳤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 정상적으로 훔쳐간 놈한테 빼앗고 예, 그 빼앗긴 놈한테 더해주고 해가지고 진짜를 다 구해보니까 진짜까지 다 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을 낱낱이 파헤쳤는데도 세금 먹고 사는 이름 국가의 공적기관이라는 데다가 아무 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왜 뽑았습니까? 좀 공정할 거라고 봐서 뽑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뭡니까? 공정은 뭔가 전공한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이 이런 겁니다. 그래 지금 또 가게 이름 누구를 임명한 겁니까? 판사 출신을 또 서울법대 동기를 다 임명해 놨네. 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저야 오래전에 이 문제가 참 밝혀지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봤지만 저의 전망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거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가 없지만 하는 일들 보면 참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국민들이 다 부정선거 세력들의 이름 사로잡혀 가지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대책이 없는 나라고 대책이 없는 여당이고 대책이 없는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뭐 세상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기둥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그걸 외면하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 뭐 더 한 이야기 하게 되면 뭐 격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선거 부정 문제는 뭐 지금 가설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추론도 아니고 주장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로 다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예, 이걸 누가 했습니까? 예, 대한민국 선거 사무를 중국 공산당이 합니까? 김정은이 이끌고 있는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뭐든 병이든 뭐든 간에 고칠 수 있을 때 고쳐야지. 이번에 사무총장 임명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저는 뭐 전혀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믿고 판단하는 바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제 양반이 한 자리를 하고 싶어서 저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지만 한 자리 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나라에서. 썩어 문드러진 나라에 장관하면 뭐하고 차관하면 뭐합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